3장의 티켓 이제 3장은 주인을 찾았습니다. 남은 한 장 과연 어떤 선수가 차지하게 될지 서구의 임재덕 선수와 테란의 방성진 선수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에서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적의 임재덕 선수의 진영부터 살펴보죠. 임재덕 선수의 진영은 2시입니다. 여기 맞서는 테란, 테란의 방성진 선수의 진영은 바로 옆에 1시입니다. 네, 이런 오늘 뭐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네, 이곳에 소팀 연습생 2명의 선수 임재영, 방성진. 일단 뭐 임재영 선수 안타깝게 탈락이 됐고요. 방성진 선수 마지막 선수인데 네. 지금 현재 그 소울팀의 그 팀원들 예, 프로 선수들과 김은동 감독이 또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예, 두 명 다 좀 탈락하는 것보다는 한 선수라도 좀 올라가야겠죠. 좀 안타까움이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모든 팀원들을 이끌고 좀 응원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는 네. 방성진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전통적으로 2인용 맵에서 저그대 테란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으로 보편적으로 테란이 좀 유리하다 이런 게 속설입니다. 근데 이 맵에서 이제 온라인 예선을 쭉 거치면서 약 2,000경기 정도가 테란 대 저그전이 나왔었고 1025대 970이라 갖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테란이 약 51.4% 정도의 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 정도 차이는 뭐 이렇게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요게 아닐까 싶어요. 오버로드가 처음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테란이 사실 저그 상대로 할 때 지금처럼 평범하게 서플라이디포를 짓고 베럭스를 짓는 빌드들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특히 2인용 맵에서는 기습적으로 8배럭, 전진배럭 같은 거 충분히 해봄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플레이를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오버로드 가서 뻔히 보기 때문에. 또 반대로 뭐 저그가 힘든 측면은 앞마당 개스 확보는 정말 무난히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테란에게 별다른 피해를 못 줬을 경우 추가 게스 멀티를 가져가야 굉장히 힘든 맵이에요. 이 맵이 그렇죠. 네, 테란의 한방 변형이 무섭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난전을 유도해서 게릴라전을 펼쳐서 테란이 어떤 한방이 못하게끔 만들어준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임재혁 선수는 앞마당 지역에 두 번째 철을 가져가고 본진 지역에 스퍼닝 플레이를 건설할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루나맵의 예를 생각을 해보아도 예, 보통 이 부자 맵에서는 테란이 앞마당을 먹으면 저그가 앞마당 먹어라 대신 나는 다른데 두세 군데 더 먹으면 되지 뭐 이런 플레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루나에서의 최근의 어떤 경향 유행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저그가 몇 군데 먹어도 테란이 앞마당 딱 먹어버리면 빠른 타이밍에 앞마당 먹어버리면 테란 못 이긴다 이런 예,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루나에서 뭐 이렇게 머리난 두기 뽑고 투베럭 더블 한 다음에 테란이 이긴 경우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맵은 더더욱 테란이 앞마당 먹으면 저거 이기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그 방성진 선수 같은 경우 예, 팀원들에게 좀 물어봤을 때 특징이 타이밍이 일단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본다면 메카닉은 상당히 좋은데 바이오닉이 좀 약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시험 무대인데 좋은 결과를 얻어야죠. 예, 일단 아카데미를 건설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투발기 이후에 아카데미를 건설하는 모습. 네.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압박을 좀 이루는지. 그리고 이에 맞서는 뭐 임재덕 선수 아마도 이제 아이디를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저그봉인데. 네. 교과서적인 저그. 특히나 뭐 스타를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이라면 이 선수의 리플레이를 안 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뭐 아마추어 배틀넷상에서. 이 선수의 리플레이가 상당히 또 그 배우는데 도움이 또 많이 됩니다. 예, 제아의 고수 임재덕 선수 과연 어떤 경기를 오늘 좀 보여주게 될지 아니면 방성진 선수 그동안 뭐 연습생 실력으로 계속해서 막 갈고 닦으면서 준비 많이 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타이밍을 노리고 있죠. 그러네요. 예. 어쨌건 예, 뭐 2인용 맵이고 저가 앞마당을 먹으면서 플레이하는 게 어느 정도는 거의 뭐 정석화되어 있는 예, 이런 앱에서 글쎄요 이게 뭐 이렇게 타이밍 찌르기 한번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선택이 뭔지가 결국에는 이 판을 결정을 해요. 쓰리베럭스 들어가서 불꽃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투베럭스 상황에서 멀티를 하느냐,
예, 아니면은 뭐 팩토리 지어가지고 탱크로 조이기를 들어오느냐. 일단 팔자로는 천안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블링이라도 생산하거나 위쪽에 선코코너가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입구를 막지 않으면 이거 예,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스펙 속으로. 네, 방선 선수 일단 바이오닉 병력, 일단의 방이오닉 병력이 지금 천천히 앞마당 지역 바로 앞까지 도착했거든요. 그냥 선코코너 들어가 됐네요.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공격이 들어가 시작했습니다. 일단 드론이 나와서 인덱 선수 방어에 나서기 시작하고. 야, 그래도 이거 사람 따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직까지 세 개 마리 병력이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 그냥 히드라가 나와갖고, 예. 메딕이 두 개, 컨트롤 잘해줘야 돼요, 지금. 야, 지금은 그렇지. 히드라로 그냥 싸워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 성큰 컬러니 쪽으로 머리는 유인하기 위해서 히드라 리스크가 잠깐 공격을 했던 거였군요. 예. 아, 그래도 지금. 그래서 방어. 예, 한숨. 긴 한숨, 큰 한숨을 좀 쉬겠는데요, 임재덕 선수. 예, 지금은 임재덕 선수의 그러한 히드라 리스크로 성큰 컬러니 쪽으로 유인하기라든지, 아니면은 드론이 총동원돼갖고 막고 이런 어떤 컨트롤적인 센스가 좀 빛을 발해갖고 막은 거지 저우가 아주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지금. 예. 네, 이제 선수의 뭐 그 실력을 좀 보는 듯한 그런 컨트롤이었습니다. 방성진 선수 계속해서 바이오닉 병력을 충원하고 있고요. 아 근데 방성진 선수의 기세도 지금 굉장히 무서워갖고. 예, 임재덕 선수 다시 한번 들어가죠. 방성진 선수 나머지 병력도 다시 한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성큰. 그것만 또 잡아주고 있죠. 일단 또 방어에 성공. 하. 근데 글쎄 이거는 좀 말아야 됩니다. 그 계속적인 유닛 소모전을 통해서 피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저그가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막았고 그리고 러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동안에 어떤 테란이 저글링 러커를 갖추고 있는데 머린 메딕이 그 전에 많이 잃어서 저렇게 병력이었으면 네, 추가의 어떤 저그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답답해지죠. 네, 러커 정원을 공격하고 있는 임재덕 선수입니다. 임재덕 선수는 조금씩 이제 자신이 원하는 공격 가고 있고 방성진 선수도 이제 본진 지역에 팩토리를 건설하면서 제2타 3타를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임재덕 선수가 지금 예, 본진의 일꾼이 엄청 많거든요. 완전히 바글바글한데 다시 한번 바이오닉 병력을 모아보는 방성진 선수. 방성진 선수입니다. 네. 와, 3번째 바람 예. 올리죠. 일단은 탱크가 좀 추가되기 전에 저글링 러커로 진출해서 예, 센터를 좀 잡아야 됩니다. 저 막고 있는 병력들을 빨리 밀어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어쨌건 러커가 한 기밖에 없고 어느 정도 압박 병력들이 나름대로 이제 막강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스파이어라도 올리고 있나요? 그럴 여력은 안 되죠 아직은. 예, 아무래도 병력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임재덕 선수가 그냥 러커 아주 소수로 이제 버티고 있을 뿐 일꾼은 좀 많습니다만 피해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올리네요. 올리네요. 이거는 그렇죠. 예, 지금 뮤탈리스크 쪽을 다시 생각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쪽이 아니었으면 병력을 생산해서 일단 나갔을 텐데 더 이상에 러커라든가 저글링 생산이 없거든요. 뮤탈리스크 예. 대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터렛을 올리고 있는 방성진 선수. 그렇죠. 예, 투게스 채취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러커로는 버티고 어떤 지상으로는 조금 돌아가지만 바로 옆에 상대방 본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중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뮤탈리스크를 참 쓰고 싶은 맵이기도 해요. 저 글자에서 조심스럽게 양 선수 지금 숨을 고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스캔을 통해서 네, 방성진 선수는 임재덕 선수의 이러한 의도를 눈치를 챘습니다. 이제 임재덕 선수의 개인 화면 네, 저거 뭐 오버로드거든요. 네, 동시에 나바에서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를 생산하려는 거고요. 병력들 뭐 점들이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 제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테란의 방성민 선수가 뭐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예, 컨트롤 싸움이에요 이제. 예. 어떤 식으로 뛰고 있을 때 일단 럴커 4기 정도를 전장에 배치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병력 상당히 많다. 방성민 선수 방도제 안쪽으로. 예. 저런 센스는 괜찮은데요. 시즈 모드가 아직 개발이 덜 된 것 같죠. 예, 시즈 모드 개발이 덜 됐으면은 그냥 시즈 모드 되기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 예. 거의. 방선수 이제 시즈 모드가 완성되고 예, 예. 이제 본격적인 포격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뮤탈리스크의 전환 타이밍이 지금 아까 그 방선수 선수를 소개해드리면서 타이밍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예. 임재덕 선수도 지금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건데 거기가 저 정도면. 거기에다 뮤탈리스크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본진 쪽인데 본진 쪽이 또
진작에 또 데뷔를 해놓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저 성금 콜로니들 파괴될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버텨주고, 레어는 지금 날아가면 안 됩니다, 임재덕 선수. 예, 네, 성금 다 파괴될 때까지 병력 모아서 저글링, 럭커, 루타리스크 총동원해서 한번 싸워줘야 돼요. 임재덕 선수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지금 달려들기에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방선 선수는 천천히 뭐 기회만 누리고 있고, 이제 루타리스크 좀 모아봅니다, 임재덕 선수. 예, 예, 여기서 컨트롤 싸움. 아, 방선 오히려 테란이 먼저! 서로 하기 전에 테란이 먼저 달려들었다고. 테란이 상황이 좋아요. 예, 예. 계속 공격 들어가고, 안쪽 길수기 넓어가지고, 그 다음에 루타리스크 계속해서 공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루타리스크가 제노스가 모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거가 덮쳤으면은, 저거가 아주 완승을 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예, 이 방성민 선수가 먼저 달려들었기 때문에, 예, 이거 뭐, 이 임재덕 선수가 표면적으로는 이겨 보이지만, 병력을 그렇죠. 꽤 많이 잃은 거예요, 지금 저거가. 거기에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병력이, 이렇게 남아서 이 병력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또 테란은 앞마당을 가져가고, 그 앞마당을 가져가는 테란을 상대로 저거는 지금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를 해주기에는 병력이 없고, 그렇다고 이후에 추가 멀티를 가져가기 가장 어려운 맵이거든요. 네, 이번에 그 어떤 8명 선수가 나와갖고, 네 번째 이 대결을 펼치는 건데, 여태까지의 경기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이런 경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숨 돌릴 새를 주지 않습니다. 방선민 선수 다시 한번 병력들을 응집하기 시작하고요. 저글링 뮤탈리스크를 운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이어벳이 좀 필요하거든요. 있어야죠. 예. 이쪽으로 병력을 빙 돌려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재덕과 방선민 저글링도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이올린 병력을 쏴보지만 지금은 없어집니다. 녹아나요. 예, 저글링들이 탱크에 달라붙은 게 임재덕 선수 그리고 이제 탱크에 달라붙자마자 자기 자신도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무빙으로 이제 버린들에게 붙였는데 그 잠깐 그 1초의 실수가 정말 수많은 저글링이 죽었어요. 그 타이밍에 테란이 지금 앞마당을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실 이럴 때 좀 게릴라전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정면 승부만 하게끔 압박을 너무 잘해줍니다. 방성민 선수가 방성민 선수 상대편 승부를 틈도 주지 않고 사실 이럴 때 저글링 럭커 소수 병력으로 앞마당이라도 가서 좀 멀티 못하게끔 해줘야 돼 되는 게릴라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바이올린 병력과 메카닉 병력을 적절하게 조화한 방성진 선수. 정면 승부로는 지금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재덕 선수가. 예, 방성진 선수 이제 곧 있으면은 샤넬스 베슬도 나오고 뭐 베슬이 아니라 지금 혹시 드랍십을 뽑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물론 들긴 듭니다. 근데 뭐 바로 위에 이제 퍼시버티 있는 거 보니까 베슬 일단 한 기 확보를 하는 걸로 보이고 이 뮤탈리스크가 이렇게 좋은 만큼 이 맵에서는 드랍십 쓰는 것도 매우 좋거든요. 다시 한번 방성진 병력들 타이밍도 좋은 선수 이적이 움직이시가네요. 예,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예, 공격함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다는 것은 이런 선수는 앞으로 그 프로게이머가 되실 때도 아주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방성진 선수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이 바이오닉이 세고 메카닉이 약간 좀 바이오닉만은 못한 이런 선수들은 어떤 머린 컨트롤 위주, 뭐 이묘한 한동욱 뭐 이런 플레이 보여줘요. 스타일이 비슷한 경우 많잖아요. 이 선수는 메카닉이 되게 세고 저그전이 오히려 조금 떨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플레이 스타일이 진짜 전사옥 같네요. 전사옥. 네, 이런 엄청 공격적이고 이런 과감한 스타일은 정말 그 성장했을 때 프로게이머를 됐을 때는 정말 아주 그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계속해서 충원되고 있는 방성진 선수의 바이올린 병력 거의 뭐 상대편 임재덕 선수는 지금 본진 바깥으로 거의 나와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그 스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아마 오늘 특히 경기에서 아마추어 중에서 임재덕 선수를 많이 기억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방성진 선수 더 대단하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래도 임재덕 선수도 그래도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소모전은 지금 저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만약 이런 소모전 펼쳐주면서 다른 곳에 멀티가 돌아가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예, 임재덕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하이브로 올리고 있는지. 계속 맞소모전을 펼쳐서 지금 하이브 올리고 디파일러 갖추려면 추가 게스 멀티가 돌아가야 돼요. 예, 뮤탈리스크. 생산도 지금은 좀 여의치가 않은 단계고 그래도 로커 저 정도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게스가 하이브 갈 게스는 충분히 되거든요. 본진 자원만 가지고도 하이브 들어가갖고 저글링 위주 디파일러로 승부하는 전략도 있지 않습니까? 그 조영근 선수가 노스텔지아에서 종종 보여줬던. 근데 지금은
글쎄요. 아, 밑에 고열된 병력대로 확인했던 박성준한테 병력대 다시 한번 몰고기 시작했어요. 시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어서 추가 게스 멀티가 돌아갈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계속 그 어떤 쉴틈을 안 주네요 지금 박성준 선수가. 맵이 96 곱하기 96으로 좀 자그마한 맵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상욱 선수나 지금 보시는 강성진 선수처럼 그냥 막 들이대는 이런 그 공격적인 스타일이 저그한테 엄청나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네, 박성준 선수의 엄청나게 그 공격적인 스타일. 예. 임재덕 선수 그거를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고 병력 이리저리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정말 디파일러밖에 없는데 그럴 여력도 안 되고. 그렇죠. 폭탄 드랍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겠습니다만 윌하리스크에 대한 수비를 하면서 이미 자기 자신의 본진과 언덕적으로 막 퍼리스 달라나 이거는 엘리전을 해도 테란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인디언스 그러니까 승격한 본진 뒤로 쫓겨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방어에 쓰는 성격이 많지 않은 걸 확인했거든요. 사실 이런 빈지 플레이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좀 피하고 빈지 플레이 게릴라전이 좀 진작에 나왔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네, 그래도 임재덕 선수가 확실히 어떤 수준급 선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예, 임재덕 선수가 일단 전격 빠진 틈을 타서 방성진 선수 상대편 네.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선수가 잘하는 선수일수록 강성 있는 선수일수록 보면 힘들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냥 몰려서 계속 얻어맞다가 지지는 절대 않거든요. 지금도 예, 임재덕 선수 어쨌건 빈 틈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해주지 않습니까? 양 선수 모두 좋네요. 나머지 병력들 계속해서 본진에서 돌리고 있긴 한데 이 병력들이 주병력이거든요. 막을 병력이 없다는 거죠. 네, 저러고 있는 가운데 이걸 막으면 병력만 나와주면 되는데 네, 힘들어 보이네요. 네, 어깨는... 맞아 보이네요. 또 체력이 거의 다 했고요. 터뜨립니다. 네, 어떤 이 사이언스 베슬을 이제 다른 베슬들은 어떻게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한 개가 딱 남았잖아요. 저 베슬만 어떻게 만약에 최종적으로 제압을 했다면 지금 빈집 들어간 병력들로 컴퓨터 스테이션을 제압하고 베슬이 뭐 보기는 모아놓은 게 두 개나 더 있었네요 지금. 본진의 공격에 들어온 임재혁 선수의 병력들은 거의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강성수 선수 병력 위쪽은 아주 대단한 사이즈 크기가 굉장합니다. 쏟아내는 양이 본진적에 상당히 많은 공격력이 있었어요. 선수가 분명 실력이 있는 선수라는 게 아니 네 정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자신의 실수가 있었지만 아니 띄우면은 되는 상황에서 저런 저글링에 의해서 패콜 넘게 해준 거는 좀 불찰입니다. 좀 네, 방송 선수 그래서 이번엔 카운터를 한번 노려봅니다. 나머지 병력들 다시 한번 모아서 상대편 본진 쪽으로 조금씩 네. 이동합니다. 강성진 선수가 지금 보형 탱크 3기 그럼 뭐 수비는 되겠네요. 예. 머리 메딕이 중요한데 지금. 네, 머리 메딕도 계속해서 추가하고 네, 이제는 마지막 이제는 더 이상 시간 끌어서 기회가 없다고 임재덕 선수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병력들 안쪽으로 럴커머 시에서 옵니다. 저글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쉬우게 빼고 예. 사이언스 베슬 더블링을 계속해서 잡아주고 플레이 방송진입니다. 거의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수를 던지네요. 근데 이것을 막기만 하면 되고요. 방송진 선수는 지금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지우개라는 게 정말 좋았어요. 임재 선수의 회심의 한 방까지 예. 방송진 막아내네요. 예, 탱크들이 괜히 다수의 저글링이 달려드는데 시즈 모드와 그러면은 자기 마린 막 쏘고 막 이러거든요. 저글링을 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즈 모드를 안 한 강성진 선수의 판단도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다수 저글링의 럭커면은 머린 탱크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는데 그 지우개로 저글링들 많이 제거해 준 게 정말 좋았습니다. 또 지우개 본진의 지우개 이번에 사이언스 베스트 두 개의 본진을 맞죠. 상대편에 네, 마나가 좀 부족해가지고 드론을 계속해서 견제해줍니다. 점점점 없어지는 드론들 임재덕 선수 지금 마지막 남은 그 병력도 최대한 끌어올리면 돼요. 드론 거의 다 전멸 히드라 하나 정도면은 저 이래저래 둘이면은 그냥 지울 수 있겠네요. 이거를 방어해낼 수 있는 병력이 히드라 한 개 다거든요. 이러고 있는 가운데 주병력들은 계속 모이고 저그는 멀티가 다 파괴되는 바람에 병력 모이는데 한계가 있고요.
하이브 안 가고는 뭐 하이브 가도 이제는 조금 어렵네요. 예, 네, 어려워요. 예, 네, 지금 상황이죠. 임재덕 선수 자원이 너무 없어요. 드론이 지금 저렇게 죽어서는 저그는 계속해서 소수의 유닛으로 일확률을 계속 싸움만 해준다고 했을 때는 미네랄 캐는 드론이 한 10기 정도만 있어도 분명 계속 뽑을 수 있습니다. 지우개 한 네. 사이에 그새 병력이 저렇게 모여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처럼 드론이 많이 죽어나가서는 안 되죠. 테란이 앞마당을 너무 무난히 잘 돌렸어요. 유럽의 테란의 병력들 말이 다시 한번 그대 쪽에 있는 병력들 보안 후에 있는 병력들을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방선희 선수 야, 뭐, 예. 아무래도, 이, 프로게이머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이제, 프로 선수들, 몇 명이죠? 9명, 이 출동을 하던가요, 총? 아, 12명? 예, 12명이 출동을 해갖고 그 중에 6명을 뽑는데, 그 6명과, 아, 오늘까지 보면 아마추어 4명, 그리고 시드 받은 2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중에 3명 뽑지 않습니까? 예. 아마추어 출신 선수, 아마추어 대회 여기서 올라온 선수들하고 첫 경기에 붙게 되면 프로 선수들이 네, 대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두 선수의 승자고도 그런 생각이 옆에 견디지 못합니다. 임재덕 선수 실제로 선언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정말 잘했습니다. 임재덕 선수와 방성진 선수. 임재덕 선수 초반부터 계속 밀리다 결국 방성진 선수군의 기세를 견디지 못하고 지지를 선언하자 1점으로 방성진 선수가 선언합니다. 네, 거의 트로급의 경기였습니다.